저는 산기도를 2년 했습니다. 거의 산에 살았습니다. 진짜 산기도를 좋아했어요. 독감이 걸렸어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아침에 너무 쾌적해서 그냥 치료받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산기도를 좋아했는데요. 온갖 신비한 체험을 다 했습니다.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오면 마귀 밥이에요. 의심은 더 많이 주고요. 가인 눌리고 갈등 생기고 막 보여요, 보여. 이렇게 큰 구렁이 같은 뱀이 몸을 칭칭 감고 목을 조여오고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러면 또 산으로 기도로 올라갑니다. 또 신나게 은혜 받고 열려져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내려오면 또 마귀 밥입니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도는 세월을 2년 이상 살았습니다. 거기서 저를 바꿔준 게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무섭게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뭐라 하는 거니? 죽은 사람은 쑤셔 넣어도 안 들어가고 병든 사람은 산에 짐이도 냄새 맡기 싫다. 건강한 사람은 멀리도 먹으러 다닌다.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고 건강한 사람은 남의 교회 부흥회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그럽니다. 지금도 갈급해서. 영이 죽어버린 사람, 병든 사람은 진해교회 부흥회도 안 옵니다. 수선으로도 안 들어가요. 그분이 호통을 치면서 썩어질 육체만 먹이고 왜 속사람을 죽이냐고 무섭게 징치하는 거예요. 그분이 막 이렇게 거친 말로 새끼 밥은 꼬박꼬박 찾아서 먹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먹냐고, 왜 살리는 것을 죽이고 왜 죽일 것을 먹이냐고 막 얼마나 무섭게 징치하시던지 저는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새로 샀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밥 먹기 전에 항상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 놓고 밥 먹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배고픈 밥 먹다 보니까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러면 입에다 넣은 상태로 급하면 시편을 폈어요. 왜 시편을 폈을까? 에? 시편 117편은 단골집이야. 왜? 제일 짧아. 두 절밖에 안 돼. 잘못 넘겨서 119편에 들어가면 큰일 나. 왜 웃는지도 모르면 구제 불능이야. 그렇게 하면서 실수를 거듭했지만 습관이 되니까 밥하면 성경이 펴지는 거야. 밥 먹기 전에 성경이 펴졌는데 안 펴서 문제지 펴면 그냥 몇 장 읽어져요. 한 장만 읽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읽어지는데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성경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고 공부하기 전에 읽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늘 성경이 읽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래도요. 문제는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는 읽어 내려가는데 내 얘기부터는 전라도 말로 깝깝해버려요.
왜? 뜻도 절도 모르겠고 그 소리 같고 저 소리 같고 이 소리 같고 그냥 내가 그랬어. 누가 성경책에다 수면제 타놨냐고. 세 장 읽으면 하품 나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무감 때문에 그냥 읽는 거지 아무런 느낌도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의무감에서 읽었던 시절 만 7년 만 7년을 그렇게 읽다가 아침 먹으려고 성경을 딱 폈는데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요. 모든 성경 글씨가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세로쓰기였거든요. 지금은 가로쓰기지만 말씀이 살아 움직이 뭐야 이거 하고 보다가 말씀에 빨려 들어갔어요. 세상에 세상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놀랍고 오묘한 거예요. 그동안 7년 동안 수박 껍데기만 핥던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수박 껍데기 핥으면 맛이 날까? 쪼개서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맛을 모르고 7년 동안 수박 껍데기를 핥던 내가 이렇게 바보였네. 성경을 처음 열어주는데 맨날 며칠 몇 달을 성경에 매달려 밥 먹는 것도 싫고 어디 가는 것도 싫고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처음 열려지고 나니까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가위눌리고 그렇게 괴롭히던 어둠의 세력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정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5월의 따스한 햇살처럼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기쁨이 얻고 행복해지기 시작했어. 박수집에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정말 놀랐어요. 그게 지금도 말씀이 열려지지 않고 마귀한테 이용당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느껴져요. 아파요 마음이. 성도는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읽어야 열려요. 억지로. 정말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 처음 알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먹게 하라 할 때니 말씀을 먹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해답이라는 거. 제가 세월이 이렇게 40년 가까이 됐네요. 처음 제가 미국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 감리교인데 그 목사님 소개로 크레데라는 분을 만났어요. 이 크레데를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서 선교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왕자를 붙여줘요. 뭐 자동차 왕 들어보셨죠? 무슨 왕 뭐 이렇게 왕자를 붙여주는데 이분은 문서 선교의 왕이라고 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돈으로 가장 많은 성경책을 찍어서 아프리카로 소련으로 한국으로 다 보내신 분이 이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를 가지고 있었고, 크레데 출판사가 이분이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비롯해서 수많은 양서를 발췌해서 편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런던에 지사가 있고 뉴욕에 본사가 있고 파리에도 지사가 있고 많은 책을 출판하는데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서 보내신 분. 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크레데 씨가 53살에 심장이 굳어지는 병을 가졌습니다. 53살에 심장이 굳어지는 병을 가지고 1년에 23차례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1년에 몇 차례? 23차례 병원에 입원했으면 거의 병원에서 살았다는 얘기. 23차례 병원으로 그가 실려갔을 때 담당 의사는 그 분야의 1인자예요. 세계 1인자. 그 담당 의사가 고개를 흔들어. 회장님, 심장이 2시간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해봐. 변호사를 불러드릴까요? 의사 선생,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먼저 나가시오. 의사가 나간 다음에 그 부인이 크레데 씨 가슴에 얼굴을 묶고 팍 울어요. 지금 남편이 2시간도 안 남았잖아, 생명이. 팍 우는 부인의 머릿결을 만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의사가 날더러 죽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날더러 산다고 하네.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나?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누구 말 들어야 돼? 한국 여자들은 믿음도 좋아. 무조건 하나님이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합리주의라 틀린가 봐. 언제 하나님이 산다고 그랬어요? 부인이. 언제 하나님이 산다고 그랬어? 하고 물어. 하나님은 날더러 늘 산다고 하네. 언제요? 성경, 바이블에 있지 않는가? 성경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부인이 대단해요. 그러시면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죠. 그러면 좋소. 가서 퇴원수속하시오. 부인이 퇴원수속하러 갔어요. 한국 여자들 같으면 퇴원수속하러 안 가고 변호사 부르러 갔을 거예요. 퇴원수속하고 와서 두 사람이 병원을 나왔어요. 93세까지 살았어요. 몇 세까지? 93세까지. 제가 그분을 뵀을 때도 90이 넘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그 저를 초청한 감리교 송성문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뉴욕에 엄청난 빌딩 유명한 거기서 차를 마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언제 산다고 했어요? 궁금하잖아요. 언제 산다고 했더니 성경 말씀을 적어줘, 메모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 다음 주에 어디서 붕회했냐면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붕회를 했어요. 자, 봐요.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얘기하니까 어디서 집회했다고요? 제주도 한라산 기도원의 원장님이 임금찬 원장님, 여자분인데 남자 이름 같죠? 임금찬 원장님이라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처녀 때 가서 북치고 다니면서 제주도에서 그 전도했고 그렇게 제주도에서 그 대표적인 기도원을 세웠죠. 한라산 기도원. 돈네코 유원지 바로 위에 대단했어요. 그 아름답고 바다도 내려다 보이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러니 그 한라산 기도원에 제가 집회를 간 4년을 갔어도 몰랐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4년째 가서 알았어요. 스스로.
대단한 영성을 가진 분이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이 그분한테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수상급들, 장차관 이상들이 기도받으러 오고 그분한테 기도받으러 온 우리나라에서도 장관급 이상이 다 그분한테 줄 서서 기도받으러 오시더라고. 내색을 안 하고 누군지 말도 안 해. 근데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 교회, 그 한라산 기도원 집회 하면서 지난주에 내가 미국 갔더니 크레데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말씀 가지고 살았다 하고 너무 좋아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집회 끝나고 서울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두 달쯤 지났는데 전화 왔어요. 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화 왔어요. 어인 일이시냐 원장님 그랬더니 제가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아, 서울에 오셨으면 저희 교회는 경기도 광주니까 웬만하면 30분이면 다 오거든요. 30분 거리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저녁 설교를 좀 하고 가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그래도 목사님한테 보고 드릴 게 있어 가가수다 그분이 그래요.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설교하면서 뭐라 한 거니 현직 장관으로 있는 국무위원 한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한테 기도해달라고 가족들이 전화가 와서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서 보니까 영안실로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단계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분이 가가지고 무슨 생각이 나냐면 미국의 크레데라는 사람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았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게 무슨 소 몇 장 몇 절인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팍 기도를 했대. 하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딱 폈는데 하필은 그 구절이 딱 보이더래. 가족과 함께 두 번 그 말씀을 따라 읽히고 안수를 했는데 눈을 떠버렸대. 살아나버렸어. 감사 안 감사?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제가 그 해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잖아요. 있다 그래요. 아까는 한라산은 제주도고 한월산은 경기도 가평에 있어요. 그 한월산 한라산 잠깐 무슨 기도?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붕회를 여름 집회를 하면서 여름 집회하면서 제가 그 장관산 얘기를 또 했어. 제주도 임금찬 원장님이 장관을 살려낸 얘기를 하니까 끝나고 나서 제가 숙소로 들어왔어요. 숙소로 강사실로 들어오는데 키가 커정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잠바를 입고 이렇게 들어오더니 아 이거 못 참겠다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와요. 제 강사실을. 누구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 나 호세길이요 그래요. 제가 청주 은성교회 호세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제가 그 교회를 다섯 번 이상 집회를 갔는데도 몰라봤어. 왜? 기도원에 오시면 자기는 면도도 안 하고 잠바 입고 맨 앞에 앉아서 자기는 목사라는 신분도 안 밝히고 목사관에도 안 가고 그냥 집사들하고 같이 은혜 받고 그러지 절대 기도원 안에 와서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는데 근데 하도 은혜를 받아서 강사님 식사 한번 사야지 못 견디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최양원 장로님이라고 한월산 총무 장로님하고 지금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같이 식사하러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는데 호세길 목사님이 날 들어. 그래, 그 제주도 원장님이 장관 살린 얘기 사실이요? 하고 물어 날 들어. 아, 그럼 사실이지요. 그랬더니 확인해도 돼갔어? 그래. 자기가 지금 제주도에 수양관을 짓는데 은성수양관이라고, 혹시 호세길 목사님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이 동네는 오직 김대성 목사밖에 모르지. 청주에 가면 청주 도매시장 옆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6,000평 위에다가 교회를 빚없이 크게 지었다고 늘 자부하셨던 목회 참 잘해요. 근데 그 청주 은성교회 호 목사님이 제주도에 은성수양관이라는 걸 크게 지었어요. 지금은 아주 잘 지어놨어요. 제주도에. 자기가 그 수양관 지니라고 매주 제주도를 내려간대. 그래서 한라산 원장님한테 확인해도 되냐? 아, 그러시라고.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 한라산 원장님을 바꿔줘 가면서, 김 목사님 저는 아직도 그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삽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로 또 오셨어. 호세길 목사님 와가지고 자기네 교회 부흥회 한번 또 해달라고 사정하러 오신 거야. 누가 이게 말씀을요 확인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제 설교 저는 이름을 대면서 지명대면서 얘기하니까 확인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게 전해야 되잖아요. 가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은성교회를 또 집회 간 적도 있는데요. 자 봐요. 부산에 가면요 광안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갈보리교회라는 합동지 교회가 있어요. 그 갈보리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하는데 순복음교회 성 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호텔방 옆에 방을 얻어놓고 옆에 방을 놓고 자기가 나를 태우고 가고 태우고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어디 가고 싶은 거 있냐 제 옆에서 밀착 수발을 드는 거야. 순복음교회 목사가. 그래서 내가 아니 순복음교회 목사가 그렇게 할 일도 없어? 왜 장로교 부흥회하는데 와가지고 감나라 펀나라 그래? 내가 그랬더니 인상이 좋으신 분이에요.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미리 와서 허락받았어요. 제가 섬기기로 허락받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한 주간 이분이 수발을 하고 마지막 날은 부산 시내를 빠져나오는데 그때는 내비가 없는 시절이라 부산인 시내를 빠져나오는데 복잡해요. 아주 부산 교통이 안 좋잖아요. 자기가 양산 톨게이트까지 안내하겠대. 앞으로 가서 그러더니 내 차 앞으로 가서 이분이 고속도로 타는데 날 서라고 그러더라고. 잠깐 설에 섰더니 내 차 안에다가 선물을 실어주는데 운전석만 빼놓고 다 가득 차게 선물을 실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목사님 크레데가 사람 살린 그 설교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의 여전도사님이 김정희 전사라는 여전사가 있는데 그 여전사님 남동생이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인천에 사업을 하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 김정희 전사님이라고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 딸은 피아노 반주하고 그 전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택시를 대절해서 부산에서 인천 길병원이라는 데까지 갔대요. 영안실에 갔는데 이제 냉동고 열어서 죽은 사람 확인시키는 거 있잖아요. 처음 유족이 나타나가지고 확인을 시키는데 참 아무 그 흉터도 없이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깨끗하게 누워있더래요.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으깨져서 죽었다고 놀래서 흉측한 모습을 볼 줄 알았더니 끝에서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꼭 산 사람 같 자는 사람 같더래. 자기도 모르게 그 크레데가 읽은 그 말씀을 그 영안실에서 큰 소리로 읽고 안수를 했는데 일어나 버렸대. 이 정도 얘기하면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몇 번 해서는 반응이 없어서 여기까지 반응이 없을지는 몰랐네.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살이 안 찌는 이유를 알겠어요. 반응이 없으니. 하여튼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남동생이 살아났는데 또 뭐라 온 거니? 그 의사새끼들, 개새끼들이에요. 그래, 날들 또. 아니, 의사새끼 왜 개새끼 그랬더니 보세요.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보니까 이렇게 멀쩡하고 깨끗하게 돼 있는데 머리 쪽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야. 왜? 머릿속이 으깨져 버렸는데 죽은 줄 알고 적당히 꼬맨 거야. 그러니 살아나니까 살이 삐져나온 거야. 이해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오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됐대. 흉측하게.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것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지 않냐고. 인천에서 사업을 접고 지금은 부산에 내려와서 전도인으로 전도만 다니면서 활동한대. 제 2의 삶을 산대는.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게요, 참 이 말씀이 살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 그러면 제가 이 건너편이 상무지구더라고요. 거기 가면 극동방송국이 있잖아요. 있어요. 바로 옆에 극동방송국이 있더라고. 제가 몇 번 끌려와서 그 극동방송 그 국 여기 지사장 지국장 되는 그 젊고 잘생긴 그분이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죠. 형님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도 간암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야.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 온 거야. 신년에 작년에 작년 신년에 와서 이 말씀을 들은 거야. 이 말씀 듣고 치료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 극동방송에 하도 오라고 그랬더니 뭐 무슨 기도 시간도 늦추고 뭐 자꾸 이렇게 말씀도 요즘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한 번 갔더니 아예 그냥 직원들까지 다 줄 서서 기도해달라고 막 갔더니요. 그 극동방송 안에 큰 액자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붙여놨어요. 이 말씀이 자기 살렸다고. 가까우니까 놀러 가봐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 말씀. 이 말씀 가르쳐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내가 여기 줄까 말까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거저 받은 거 아니라고 미국까지 가서 힘들게 하는데 미국 왕복 비행기표 달라고. 어찌됐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배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머리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느낌이 틀려요. 어떤 때는 말씀이 안 보여요. 제가 자살하러 가다가 말씀 듣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도 보통 때는 내가 피투성이야 돼서 발짓 하더라도 살아있으라 이게 안 들려지더라고. 안 보여져. 아무 때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배 아플 때 읽을 때하고 다르다는 거야 말씀이. 잘 나갈 때 읽을 때하고 힘들 때 읽을 때하고 틀려. 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17절 시편 118편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경책해도 죽으면 붙이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납시다. 악착같이 일어납시다. 무너지지 맙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신나게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말씀이 해답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것은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동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완전히 오장육부를 다 수술해낼 거예요. 영육관에다 치료할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놀라워요. 수없이 많이 느꼈어요. 두 손 들어요. 이번 성회에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심령이 통하게 하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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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먹고 살아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고 소생하게 하소서. 영육이 치료받게 하소서. 확실하게 열려지게 하옵소서.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흑암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은 다 도망가버리는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이겼고 말씀으로 모든 걸 깨트렸던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모든 걸 깨트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절만 부르겠어요. 헌금 준비하고 못 들으시면 가져오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약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아멘. 이분은 이렇게 잔돈까지 다 드리면 천공공 3만 2천 원 전도 열매를 맺게 하소서.
뭘 옥합을 깨트려서 가져온 거예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용심 전도사님, 김상철 이 용심 전도사,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축원해요. 한 번은요, 한 번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한 번은 정식적인 축복기도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기도를 받는다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낸 거 내가 가져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많이 내봤자 내 목만 아프지. 뭐 그만해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목사님 나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단지 여러분의 삶 속에 한 번은 정식으로 축복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축복의 반열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요 그릇이 안 되면 연단의 기간은 있지만 반드시 축복은 와요. 그리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남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그러고 그냥 무성의하게 갖다 머리 내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별미가 필요해요. 그러면 잊어지질 않아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먼저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여러분한테 많이 허락해봤자 나만 피곤하다니까 제가 대구에 가면요 이렇게 절을 사가지고 법당에서 목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언덕백 위인데 대구 성서 쪽인데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해요. 살아있더라고. 법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데 축복의 예물이 7억이 넘게 나왔어. 7억. 근데 거기 장로님 6분하고 목사님이 그걸 날더러 가져가래. 왜 날더러 가져가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축복의 예수님 목사님이 가져가래. 아 됐다고. 목사님 교회 쪽인데 왜 나한테 짐도 기도 짐을 지게 하냐고. 안 된다고. 세상에 나를 감싸고 내 차에다가 실어주는 거야. 큰 가방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인사하고 나와서 차를 한 100m 와가지고 빵빵하고 내려놓고 왔어. 나 안 가져. 내가 그런 식으로 가져왔으면 나 재벌 됐을 거야. 나하고 여러분 상관없어. 물론 이건 목사님 거니까 주의 종 거니까 가져가라 해서 가진 건 있어. 인정할 거네. 하지만 여러분이 드린 거 뭐 내 거라고 아니 나 앞에 드린 게 아니지. 담임 목사님이 축복하고 축복권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상관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이런 감동을 주는 헌신은 반드시 열려지니까 그 어떤 것보다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